수치를 딱 보면서 이 숫자를 바꿀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이 돼야 돼요. 저는 그 훈련을 지금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곱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곱셈.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최소한 이제 대학생 이상이 되실 거고, 그리고 수학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수학을 못한 저처럼 수포자도 계실 거고. 근데 오늘은 곱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계기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질문을 보고 거기다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게 그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왜 플러스가 될까? 라는 질문이에요. 수학을 좀 하시거나 좀 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신 분들은 이거 나름의 이제 답을 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뭐 학교에 배운 대로 답을 하던, 아니면 개인 스스로가 깨달은 대로 어떤 그 답을 하던, 그거는 이제 각자의 어떤 로직에 맞춰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정의하고 있는 곱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그 답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답. 마이너스 2에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왜 플러스가 나오냐. 예. 이거 답은 제 개인적인 답을 먼저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마이너스 2라는 어떤 그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에 마이너스 2만큼의 힘을 가공해 주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 2에서 내가 마이너스 1을 하면 1 같은 경우는 그 2에 해당되는 비율로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의 힘이니까 힘은 동일하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의 힘이니까 뒤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된다는 거죠. 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고자 했냐면, 이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 여러분들, 저도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수학을 일단 굉장히 잘 못해요. 잘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거의 뭐 초등학교 5학년 분수에 덧셈 뺐을 나올 때 이미 수학을 딱 접고,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막 GRE 때 처음 다시 수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GRE 수학이 힘들었어요. 이 말씀하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GRE 수학이 힘들었다고 하면은, 아, 쟤는 실력이 진짜 없는 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저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이랑 영어를 제일 싫어했거든요. 네. 영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5살 때 제가 임폴턴트가 중요하다는 뜻을 알았어요. 임폴턴트, 25살 때.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알고 있는 단어는 뭐 스튜던트, 굿, 버스, 티처 이런 것밖에 몰랐었어요. 근데 수학도 그러하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죠.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코딩을 하고 있으니, 코딩은 뭐예요? 수학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니까. 저도 가끔가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을 해요. 수학, 영어 진짜 못했는데 이걸로 갖고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 네, 저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할 말이 조금씩 있는데, 나중에 차차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곱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곱셈은 여러분들 이제 흔히 프로덕트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어느 대상에서 뭐를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1 곱하기 1 같은 경우는 1이라는 숫자에다가 내가 1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곱한다는 의미는 어떤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 곱하기 2라고 하면은 앞에가 무슨 숫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2라는 비율로 곱해주는 거죠. 앞에 숫자가 5다 그러면 10이 될 거고, 3이다 하면 6이 되는 거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곱하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원 디멘션이잖아요. 원 디멘션, 숫자는. 그러니까 스칼라는 원 디멘션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0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0,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그래서 내가 3이라고 하게 되면 3, 씩 움직인 어떤 하나의 어떤 힘, 뭐 벡터로 볼 수 있고요. 벡터로 보는 하나의 힘으로 보던, 아니면 하나의 어떤 그 퀀티티,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개수를 포함해주는 뭔가로 그냥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3이라고 하면 3만큼의 어떤 값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3에서 2를 곱할 경우에는 앞에가 뭐든 간에 그거의 두 배가 된다는 거죠. 두 배. 그러면은 3이었으니까 6이 되겠죠. 만약에 3이면은 3 곱하기 3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숫자에다가 곱하기 뒤에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비율로 갖다 적용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하거나 컴퓨테이션 파라메틱 디자인 모델을 할때 수치를 딱 보면서 이 숫자를 바꿀 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렌더링이 돼야 돼요. 저는 그 훈련을 지금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앞에 어떤 숫자에 0.5를 곱해요. 0.5. 0.5를 곱하게 되면 앞에 숫자가 뭐든 간에 절반이 나올 거잖아요. 비율이니까. 만약에 3이면은 3배, 0.5면 절반. 그쵸? 만약에 2.5일 경우에는 2배하고도 반쪽인 게 앞에 달라붙겠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추상화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추상화라는 게 결국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추상의 전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수학이 어떻게 보면 다 추상 언어잖아요. 현실적인 복잡한 거에서 다 걷어내고 본질만 놔둬서 이 본질을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3이라는 숫자가 있고 3 곱하기 2 했을 경우에는 앞에 3의 2배의 어떤 값이 생기겠구나를 상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3에 1.5 하면 3에 1.5 하게 되면은 3이 일단 있겠고, 그 다음에 3의 절반이 1.5겠죠. 그럼 4.5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곱하기는 항상 비율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그 원 디멘션에서 어떤 숫자를 놔두고 그 숫자에다가 우리 어떤 힘을 가공할 거냐. 곱하냐, 빼냐, 더하냐, 나누냐. 사칙 연산이죠. 컴퓨터는 주로 사칙 연산을 하니까 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뭔가 하나 갖다 놔요. 예,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2만큼 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 힘이 마이너스 3만큼 가 있어. 어떤 벡터라든지 아니면 방향. 아니면 아까 얘기한 어떤 퀀티티라든지 모든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세요. 마이너스 3 위치에다 두고 얘를 마이너스 2로 곱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두 배만큼 가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3이니까 3만큼 반대로 두 번을 가게 되면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만큼 가 있는 힘에서 마이너스 2만큼, 2는 비율이라 그랬죠? 2만큼의 비율을 갖다가 뒤로 보내는 거예요. 반대니까, 디렉션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게 되면은 벡터 칼큘레이션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거든요, 벡터. 특히 지오메트리 하려면. 그래서 X, Y, Z축을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다던가, 닷 프로덕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벡터에서 내가 얘를 얼마큼 보낸다던가, 이런 경우에 진짜 많이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꾸고 어떻게 이퀘이션을 넣었을 때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려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내볼게요. 3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0.5는 했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은 3 곱하기 디렉션에다 하나를 그려요. 이렇게 이쪽 축으로다가 3 곱하기 새 눈금이 가겠죠. 그 다음에 또3 곱하기 했었죠. 그러면 3 곱하기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면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2를 또 곱했죠. 그러면은 이 박스가 이 3,000으로 올라오는 거. 그럼 이렇게 큐브가 만들어지겠죠? 거기다가 10을 더해요. 10. 10을 더하게 되면은 10칸으로 더한 다음에 얘를 0.5로 곱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절반인 거거든요. 큰 3차원의 큐브를 자른 절반. 그 다음에 10의 절반. 이렇게 상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퀘이션이 아무리 복잡해도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로 머릿속에다 이걸 그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올 텐데 이게 뭐3 곱하기 2 곱하기 0.5 곱하기 뭐3 나누기 이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가고 뒤로 빼고 반쪽이고 두 배에서 반쪽이고 곱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시면은 추상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리얼타임 그래픽스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에이전 베이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거 했을 때 수학을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숫자를 하나의 방향으로 컨버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여기서 이 이퀘이션에서 어떤 힘을 줬을 때가 더 어떻게 변하겠냐를 여러분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하는 힘.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이 안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숫자를 넣을 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이 힘들이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봐요. 어떻게 커지고 쪼개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봐요.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때 곱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예전에 워크숍 할때 이제 항상 그 파라메트릭이라든지 컴퓨테이션
설명을 할때 썼던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썼던 도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있는데 그 밑에 그래프만 볼게요. 그래프만 보게 되면은 어떤 0, 1, 2, 3이라는 거에서 제가 2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고, 그 다음에 6을 곱하게 되니까 2에서 그만큼 위로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추상화시키는 거, 어떤 그 힘의 그 가지, 그러니까 힘의 어떤 크기를, 방향의 크기를, 물론 이제 이게 원디기 때문에 뭐 벡터 같은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 캐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랑 그런 값에다가 6 곱한 다음에 걔를 2로 나누는 거죠. 걔를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0.1을 곱하게 되면은 그 0. 그러니까 결국에는 3만큼 가고 또 3만큼 간 다음에 걔를 6만큼 올린 거죠. 6개가 있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기 2니까 곱하기 0.5랑 똑같겠죠? 반을 자른 거예요. 자른 상태에서 거기서 요만큼의 어떤 그 전체 영역에서 0.1만큼의 숫자를 취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0.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나누기 2를 했는데 나누기 3을 한다면 대충 머릿속에 그리시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이 좌표에서 어떤 값이 약간 내려올 거라는 거죠. 이만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절반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가 내려오겠죠. 3을 나눈 거니까 그 상태에서 0.1 하게 되면은 0.1이 되고, 만약에 0.9를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에서 0.9만큼의 어떤 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보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6 나누기 2 곱하기 0.1에서 앞에 숫자가 바뀌면 뒤에 싹 다 바뀌겠죠. 앞에 게 3이 아니야. 예를 들면 10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맨 마지막에 0.1을 0.5야, 0.9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앞에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는지 대충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뭔가를 막 그리고 했을 때 숫자들 계속 적고 파라메트를 막 연결하고 이 숫자를 가져와서 여기다 적용을 하고 막 할 텐데, 그게 벡터가 됐던 뭐 사이즈가 됐던 뭐 위스가 됐던 하이트가 됐던 어쨌든 숫자를 가지고 화면에 뭔가를 가공을 할 텐데 그 가공되는 그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추상화,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숫자를 파라메트릭을 만들고 숫자를 링크를 걸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로는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비디오 올려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A 지점이랑 B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거리와 상관없이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시킬 수가 있어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은 항상 0에서 1이거든요. 이 거리와 상관없이 얘가 어디 갔던 간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0.5는 중간일 거라고요. 그죠? 0에서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가 굉장히 매직이에요. 매직. 곱하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벡터에서 내가 0.1을 곱하면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0.9를 곱하면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다 0.5를 곱하면 중간치 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직 모션들. 이직 모션이 뭐냐면 그 어떤 전혀 다른 어떤 두 개의 값을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할 거냐. 이게 달라요.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쪽에서는 이제 움직임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보관할 때도 쓰는 방법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다양하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쓰여지니까 혹시나 뭐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은 여러분들 뭐 댓글 달아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곱하기라는 거는 이 1을 기준으로 1에서 0까지는 이게 비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이면 1에서 1 곱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원래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0까지 쭉 내려오면 비율로 작아지는 거고 1.1 이상부터도 다 비율인 거죠. 그래서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든지 뭐 옵티마이제이션 강의를 할 때 그때 제가 곱셈을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 하기 전에 이 곱셈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해서 움직임이라든지 결국 우리는 화면을 그리는 거니까 화면의 도형을 그릴 때 사실 곱셈을 정말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이 곱셈을 내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단순하게 어떤 한 숫자에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그 숫자대로 곱셈을 이해할 거냐, 아니면은 이 좌표 체계 안에서 어떤 힘들을 계속 가공하는 형태의 어떤 곱셈으로 볼 거냐,
물론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여러분들 강조점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박스 하나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각각의 벡터를 4개를 갖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벡터 하나를 갖고서 여기다 몇을 곱함으로써 이 width를 구하고 height를 구해서 0.5씩 곱해갖고 offset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곱셈의 활용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값을 갖고 어느 값까지 갈 때 이 중간에 어떤 이퀘이션들이 그 곱셈을 이루어졌을 때는 아 내가 여러 가지 곱셈들이 있지만 이 곱셈의 숫자를 바꿨을 때 원래 값이 어떤 비율로 커지겠구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커지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곱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거의 다 했나? 항상 이렇게 찍고 나면은 편집할 때 아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항상 있거든요. 좀 더 생각을 해보죠. 곱셈 내가 뭐 빼먹은 거 있나? 보면은 이게 진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여러분들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하면 제일 좋긴 좋은데 그 전에 예,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곱셈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그라스호퍼를 쓰던 뭐 코딩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결국에는 숫자거든요. 다 뉴머릭 인포메이션이에요. 다 숫자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화면 어떻게 그릴까예요. 그러려면 다 좌표계거든요. 다 좌표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디네이트 시스템, 좌표계 안에서 어떻게 지점을 찍고 이 지점을 연결하냐. 그리고 찍고 연결한 다음에 얘들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런 걸 할 때도 다 곱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곱셈을 잘, 1차원에서 곱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지 얘를 2차원, 3차원으로 끌고 가고 거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거 할 경우도 어떤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시퀀스에 따라서 시간이 흐른다고요. 그럴 때 특정 값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로 어떤 이발리에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도 곱셈에 대한 이해를 높아시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좀 나만의 어떤 추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가지고 하게 되면 코딩하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많은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강조점을 두려고 제가 이제 오늘 곱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러한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는 이게 어떤 플랫폼의 이러한 언더스탠딩은 플랫폼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내가 이 개념을 딱 탑재하고 있으면 어디든 다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 곱셈의 성질이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하는 것도 화면에 그려보고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곱셈에 대해서 간략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